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네. 오늘도 가까운 산으로 왔고요. 여기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와가지고 나무에서 오늘도 역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네요. 습도가 상당히 높아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밤이고 낮이고 쉴새 없이 전화 들어보세요. 문의들 하시는데요. 뭐가 나는 지역이 어디냐, 산이 어디냐, 어디에서 채취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물어봐 주지 말아주세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저 또한.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무 때나 전화와가지고, 예? 뭐가 어디서 나와요? 그 자리 좀 알려주셔야 하는데, 저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 영상 만드는 건 아니길래요. 문자에, 전화에, 톡에 막,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힘들게 찾아내고, 모랜 산행에서 제가 힘들게 찾아낸 곳을 갖다 그렇게 쉽게 막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영상 안 보셔도 좋으니까요. 그런 거 물어봐 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한번 살살 한번 산을 돌아보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어린 도라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도라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도라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자라고 있다는 게 좋네요. 도라지 보기 힘든데. 이렇게 더덕이 자라는 것도 보이네요. 그쵸? 더덕도 보이고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더덕이 저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어미 더덕을 캤는데요. 더덕 크기를 보세요. 괜찮지? 이 정도면요. 네, 더덕이 좀 괜찮게 크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어린 더덕들이 많아요. 이 어미 더덕이 있다 보니까 저 위까지 해서 어미 더덕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애기 더덕들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더덕을 하나 캤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홍더덕입니다. 홍더덕을 하나 캤어요. 붉은색의 홍더덕입니다. 삼지구 엽차가 보이는데요. 어린 녀석들만 있네요. 예, 큰게 없고 아직은 어리네요. 아직은 어리고 저 위쪽으로 해서 삼지구 엽차들이 있는데 한번 큰걸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 보이긴 보이네요. 아직 어려요. 그치? 삼지구 엽차들이. 지금 이 넓은 삼지구 엽차 밭에서요, 온통 사람 다닌 저 발자국들이고, 이만큼 남았어요. 여기, 야, 심각하게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적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곳에 지금 온통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고요. 여기 그 많던 삼지교 엽초는 싹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어린 녀석들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 보실래요? 큰 것들은 큰 거구 먹을 요 주변에 있는 삼지구 엽초는 싹다 가져가 버렸네요. 이 녀석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오래된 무덤이 있었네요.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무덤이 오래된 게 있네요. 아이고, 이거 돌보는 의미 없는 이런 무덤입니다. 제가 톱이 있었으면 한번 싹 잘라줘 버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 이거 다음에 와서 한번
이 나무들을 한번 싹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이거 얼마나 불편하실까, 힘드실까. 저는 이제 이쪽 골로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녀석들아, 조용히 좀 해라. 여기를 타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저쪽으로 해서. 덥다. 엄청 습하네요, 정말. 여기도 이렇게 섬지구엽초들이 이렇게 있네요. 섬지구엽초들이 있고요. 한번 이거 조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섬지구엽초를 채취하면서도 이렇게 어리고요. 네, 좀 어리다 싶은 건 그냥 놔두시고 보시면 이렇게 삼지구엽체에 이렇게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있는데 씨앗들은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떨어지면 또 번식을 하죠. 그쵸? 네, 어느 정도 그만 번식해야 욕심내지 말고요. 자, 지금 삼지구엽초들이 무리를 지어 자라는 곳이 왔습니다. 굵은 삼지구엽초고요. 지금 씨앗이 뭐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 채취 가능한 그런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삼지구엽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요. 제가 지금 이 삼지구엽초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삼을 봤습니다. 삼이 지금 이렇게 하나, 사구의 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사구의 삼두 개, 여기 사구 삼세 개, 상구 삼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지금 삼이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고, 이 녀석은 지금 삼이 자세히 보시면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삼을 봤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세요. 예. 제이씨, 일로 와보세요. 천천히 오세요. 봐봐. 조심해서 봐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응? 잎이 다섯 개가 잎이. 아셨죠? 이렇게 얘는 오가피고. 오가피고. 알았죠?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한입 벗어서 향이 나기 시작해서 저 밑에 내려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보다 했는데 여 위에 이렇게 한입 버섯들이 자라고 있네요. 이 한입 버섯 향으로 찾을 수 있어요. 향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곳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왔었네요. 좀 왔으면 이 사람들, 진짜 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쵸? 자신들이 먹은 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그냥 갔어요.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다니며 산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져올 줄 알아도 쓰레기는 가져갈 줄 몰라요. 이렇게 천 남성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작아요, 항상. 봐봐, 대시 그거랑 비교해봐요. 자, 봐봐. 아니, 비슷해. 그쵸? 와. 거의 비슷하죠? 그치? 그래서, 오가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쪽에 삼부를 만들어봐. 헷갈려. 삼부. 그래서 그래서 삼부를 한번 만들어봐. 붙여봐. 붙이면 삼부. 아이, 그건 아니지. 그치? 진짜. 그건 아니지. 제가 갖고 삼구 때를 만지면 사기꾼이에요, 그건. 콘텐츠 좋네. 여기도 삼이 있어. 그러니까는 잘 살피면 돼. 예. 족대리 풀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 이렇게 아직 꽃이 있네요. 예쁜 쪽들이 꽃이 있고요. 좀 신기해요, 그쵸? 족두리풀이. 이 족두리풀은 뿌리에서 화한 휘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넣으면 화한 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은단의 원료라든지, 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 가는데 내가 혼자 이리 오고 싶더라고. 야, 지가 지가 같이 오신 누님께서 삼을 또 이렇게 갖고에서 한번 지나다가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 한참 떨어진 곳에서 아까 비슷한 연령대의 산삼입니다. 그렇죠? 가꾸고 이렇게 새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이미 곳곳에 배설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일찍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신났다. 흥분해? 삼글자입니다. 이거 봐. 야, 이거는 그치? 추위 잘 찾으세요. 추위. 이건 삼글자. 있죠. 삼글자. 또 신이다. 네, 형이요. 형. 신 달렸어. 신. 됐어. 여기, 여기, 여기. 삼. 아니, 아니. 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산행길입니다. 어제도 홀로 산행하고요. 아, 산을 좀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우연찮게 삼지교 엽초를 보다가 삼을 만났고요. 오늘은 또 동생들과 후배 와이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까운 곳으로 심산행을 왔습니다. 심산행을 보고 심산행을 오고 가꾸의 삼을 봤어요. 가꾸의 삼 하나 보고요. 지금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하고 지금 많이 덥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려고 하고요.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배고프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내가 일명 잡밭입니다. 잡밭. 밭나무숲 잡밭. 뭘 찍어? 너 얼굴을? 아, 얼굴들을 한번 찍어달라고? 이야. 뭐지? 보리 향이 확 나네. 어, 그래? 네. 보리 맥주야? 보리 맥주.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거죠? 보리 향이.